하루의 끝엔 자연스레 네가 떠올라 바보처럼 또 웃음이 나. 너무 귀엽지 않아요? 나를 보고 웃으면 내가 너의 남자라는 게 믿기지 않나. Yeah. 어, 예쁘다는 뻔한 표현 너를 볼 때면 남녀 관계로서 지금 현재 찐템이다. 하나 둘 셋. 멈출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 뽀뽀하고 다니고 진짜 희대의 남동동 새끼야. 부럽다. 아니 부러워. 보면서 비웃었으면서. 비웃으신 이런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 대 이 새끼 부럽다. 어? 나 또 봄에 됐네? 아니요. 아 지금 원래 못 본데 이제. 네? 봄에 왜 봄에 돼 있지? 형 해달라고 했었는데. 오늘 나 불고기 담았어. 여기 바로 이렇게 원형 불고기 먹었지. 불고기 좋아하세요? 전 고기 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나 먹을까요? 나 너무 좋죠. 몇 살이세요? 저 24살이에요. 와 이거 어디 사세요? 강서구 사요. 누구랑 사세요? 하고? 좀 작아? 화곡동 쪽. 화곡동이 있어. 가깝네, 첫날아. 꼬꼬까까. 왜 배를 잡고? 배 나온 남자 싫어하세요? 아니, 귀여워요. 우결 같은 것도 아예 안 해, 보셨겠네. 네, 네. 조세야, 대신 조세. 항상 조세님도 물어보시고. 우결하자고? 짝꾸님도 그때 물어보셨는데. 짝꾸도 우결하자고? 아니, 우결 안 하냐고. 그래서 할 사람이 있어야 하죠, 이렇게. 그거 왜 물어보는 줄 아는 남자이지? 하고 싶은 거야? 어, 왜 떠보는 거야? 응. 우세기처럼. 아니, 저는 우결보다는 진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뽀뽀. 진결로 가서 술 먹고 뽀뽀 안 해요? 술 먹고요? 네, 그리고 좋아하거든. 아, 그런 거는 방송적인 장치죠. 이거는 오늘 선생님 입술 버릴 준비 됐나요? 친한 사람 없나? 어 아예 없고 아예 없고. 그냥 백지장 상태다. 그래서 숨리가 마음에 드는 거야. 아~ 물들지 않아서. 진짜 만약에 우리 뭐 케이 이노 영민 세아 뭐 이렇게 아 잠깐만 마음에 든다고? 아니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DJ로서? 어 은근슬쩍 마음에 든다고 얘기한 거네. 뭘 그걸 그렇게 확대해서 그래? 아니 확대해서는 아니고 뭔가 진짜면. 이렇게 투샷 보니까 봉준호 감독이나 옆에 통역사 같다. 어, 배운 느낌 나. 어, 배운 느낌 나. 교회 가면 사실 이런 권사님 있거든. 어. 종교 없어? 종교 있어? 종교 없어요. 종교 없고. 네. 나는 기독교야. 절실한 크리스천. 아, 어. 절실한 아니라니까. 독실한이라니까. 맨날 절실한이야. 나는 절실의 삶이. 아, 이상형은 어떻게 돼? 저요? 응, 24살, 숨리. 어, 이거 중요하다. 저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좋아해요. 아, 어? 그거 진짜 맞아. 정말 맞아. 치킨하고 한잔 먹을까요, 이제? 그럴까? 네, 안주 뭐, 다른 거 먹고 싶은 거 찌개 뭐 좋아해? 어, 좋아하는 거 김치찌개, 된장찌개 뭐 좋아해? 전 된장찌개. 아, 됐네, 여기네. 아, 여기 맞네. 방송감이 그래 조금은 있구나. 이쁘죠 여러분들.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밖에서 누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냥 약간 뭐 서련 같은 느낌이어서 혹시 무슨 모델이 왔나? 아 이게 촬영장인가 보다. 근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되게 저게 저게 알고 보니까 예 승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 키가 커가지고. 키도 크고 아 진짜 키 커요. 169. 와. 승리야 그래도 우리 먹기 전에 한번 전신 한번 보여줍시다. 서련 자세 한번 해주면 돼. 서련 자세? 서련 자세요? 어. 서련 자세 이거. 어. 아 진짜 이거. 그럼 집안일은 좀 하는 편이야? 청소 좋아해요. 아이고 또 결벽증도 있고. 아, 어 같이 치워내네. 진짜 집이 깔끔해. 그렇죠. 어. 더러운 사람하고 못 살아요. 아 사상만 더럽지 뭐 하는 짓 뭐 괜찮아. 사상은 뭐 안 들키면 되니까. 아니 나는 코트에 이렇게 마음에 들어하는 모습 처음이네.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이요. 자꾸 일어나잖아. 돌돌이 있잖아. 돌돌이도 어. 베개 한번 싹 다 밀어. 어. 근데 내가 안 해. 랄프가 해. 그렇지. 네가 할 거야. 코트는 이미 자기 그러니까. 혼자 사귀고 있어 지금. 아니 오늘 되게 적극적이네. 너무 처음 봐서 놀랐어. 적극적이야. 아니 또 승리도 나빠하지 않고. 내 지금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 4월 1일 전까지. 그 계획에 대해서 랄프한테 딱 얘기해줬더니 랄프가 처음으로 나한테 반말하더라. 뭐라고? 뭐라고? 야 태훈이 넌 계획이 다 있구나. 그러면 코트 형이
따로 뭐 야외 방송을 둘이 같이 하자거나 아니면 뭐 청라로 한번 놀러 와라 같이 방송하자 하면 갈 수 있어? 갈 수 있죠. 근데 야방도 하세요? 야방도 야방하지. 여자만 있다면 1대1 데이트 방송하지. 야방도 하지. 미안하네. 문제는 오래 못해. 5분 이상 걷고 이런 거 하면 설치 못해서 설치 못해서 힘들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들어가 들어가. 나 지금 말 되게 편하게 하지만 사실 지금도 되게 머릿속 계산하고 있어. 어떻게 얘기해야 웃길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건가? 나 똑똑해. 한잔 할까? 골반 필러 갔어. 엉덩이도 넣고 막. 돈만 있으면 다 하던데. 나 괜찮지? 필러 맞았어. 이 정도면은 1억 써야 돼. 나 구슬동자야. 소은이도 약간 근육질이다. 운동 많이 하나 보다. 아, 잘 안 하는데 춤 많이 추고 그치, 그치. 이러니까 옆에는 그거 하나로 되는 거지. 살 안 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춤 많이 추고 온다는 거. 맞아. 남자 중에서 춤 제일 많이 추는 사람이 부대야. 아니 근데 원래 좀 약간 이렇게 말 안 하면은 욕먹기 마련인데 안 먹네 욕을. 왜 말 안 하냐 순이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책임 없고 욕먹까지 내가 할게. 사실 방종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딱 횟수를 항상 셌었는데 4년 동안 2만 개 이하 받은 날이 4일. 4년 동안 절대 안 거. 하면은 만약에 안 털리잖아요. 지었자. 진짜로 아침까지예요. 아침까지.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욕먹잖아요. 나의 스윗함 봤어? 내가 늦었어요, 오빠. 서위됐지. 스윗을 먹어서 서위가 있다.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뭐 챙겨줄 때는 자, 하면 챙겨주는 거보다 노루. 코코카카. 물어봤는데 1대 뭐 야방이든 청라를 가든 갈 수 있다네요, 또. 바로. 그 말도 하더라. 그러면 코팅이랑 하면 나랑 갈 수 있어. 아니, 코트 아니면 안 된대. 뭔데, 이거? 케이는 다 말했어. 안 된대. 너만 돼. 나 오늘 미쳐버리겠다. 집에 안 갈래. 근데 고향도 순진한 게 말하면 다 좋아해. 그런 줄 알고 있어. 들켰네. 여자들은 첫 만남에 진짜 호감이 있잖아. 손이 너는 어디까지 스킨십 가는 거야? 첫 만남에 호감이 있으면? 진짜 호감이 있어. 입술? 입술, 너는. 입술이잖아. 진짜로? 그럼 오늘 라이브는 찜질방에서 재워야겠네. 아, 라이브? 네. 아니 거제도 헌도 잡아놨어. 아 맞아요? 아니에요? 저희 집 재울게요. 상상. 너도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눈치 보니까 내뱉으면 돼.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아 내가 본의 아니게 화장실 억제기를 했네. 잘 보려면 남자한테 좀 약간 매력이 진짜 막 온다. 진짜 안 보고. 진짜 안 보고. 무조건. 박상철이 무조건. 아니. 갑자기 손잡기 시작했어. 나였으면. 나인 거네. 나였으면. 잘 어울려 목소리. 진짜 이거는 저는 진짜 들어보고 싶다. 형이 여자 불렀을 때 이 노래 부르면 뭐가 딱 좋아요? 나는 오늘 일단 우리 그거야. 세은 조작단. 나 근데 좀 찐텐 나올 것 같아. 진짜. 아 빨리. 뭐 화장 고치고.
이분은 러브샷 하세요. 약간 그런 말 나오더라고. 코트에 계속 손잡고 있으니까 우리 코형 코퍼잉 나온다면서. 아, 저 채팅창 이런 분이에요. 이거 뭐? 전복. 뭐야? 세 마리 왜 이렇게 잘 차? 약간 찐텐이 됐어요? 아, 찐텐 될까봐 약간. 아, 지금 막 밑꼬리가 지금 올라간다. 무슨 소리야? 난 좋은 거 못 감추거든, 솔직히. 아, 좋지, 좋은데. 근데 얘 마음은 모르겠지. 지금 내가 이 진작 이게 존나 싫다 이거야. 좋아요. 아, 채팅창 너무 웃겨서. 아닌데 그냥 웃는 거 같은데? 아, 채팅창 웃겨서. 나 이빨 오빠 오늘 제일 많이 봤어요. 이게 내 기분이야. 손 안 잡아요. 아, 고맙지. 야, 너 방송 얼마큼만 했길래 그러는 거야? 코코카카. 세아 오기 전이었어. 근데 사실 승리 보고 또 누구야 이랬던 거 태군한테 물어봤었거든. 지나가는데 누구야 이랬는데 약간 들어오는 순간 진짜 괜찮다. 아, 숙지 말자. 아까 코트형이 우리 셋 보던 한 명 들어오는 게 그때부터 난 느꼈어. 아, 이 새끼 마음에 들구나.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 딱 들어오는 순간 약 슬로우 모션으로 들어오더라고. 손님은 첫인상 어땠어? 저요? 저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좋아해요. 정말로. 원래 무튼 정말 좋아했었는데 티를 안 내고 들어갔죠. 노래는 진짜 미쳤어. 그럼 어떻게 내가 너의 멜론이 되어야 되나? 나는 지금 남녀 관계로서 지금 현재 찐템이다. 하나 둘 셋. 나는 진짜. 오늘 감자튀김을 나눠 먹고 싶다. 옵션 붙일게. 1cm까지 가능하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물어, 일단 물어. 가. 이리 와. 가, 이 개새끼다. 볼 것도 없어. 이미 다 썼어. 와, 양형 진짜 이쁘다. 아니, 양형 벗은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약간 남자로 따지면은 슈퍼맨의 클라크 켄트야. 그 전화번호 그 부스 안에 들어가고 안경 딱 벗으면 슈퍼맨 되잖아. 그것만이야. 오, 비유 좋다. 코코카카. 손은 왜 뺐냐? 한잔하세요 둘이. 일단 마시면서 질문. 러브샷이야 이럴 때. 만약에 손 빼서 걸리면 러브샷이야. 아, 러브샷? 근데 네가 하는 대로 다 하게 되지? 담배 좀 잡으세요. 좋으니까 야. 이런 씨. 나는 찐텐이 다? 근데 아까 했잖아. 나 했잖아. 진짜. 그건 일단 너는 이건데 한 번 더 하긴 해. 너도 잘 몰라. 방송용 말고. 너도 나랑 같이 질문. 비슷해. 서로 지금 약간 의심이 있다고. 의심이 약간 경계하고 있는 게 있어. 왜냐면은 감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 너무 방송용으로 밀어주니까. 나 솔직히 말할까, 나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방송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술 깨고 다 그러고 났는데 펑펑 올까 봐. 자, 나는 방송에 톤이나 세아 때문에 이끌려서 시청자에 이끌려서 하는 행동이 아니 지금 감정 이끌린 대로 손을 잡거나 뭐든 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손 잡는 거 너무 좋긴 해. 방송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짧으니까 조금 자괴감 들긴 했어. 근데 오늘 만약에 그런 짤이 나온다면 자기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짤보다는 번호 알고 싶어. 이미 상상 연애 중이야. 코코카카. 좀 막대해 주는 거 좋아해요. 근데 좀 사랑해 주는데 츤데레 약간 이런 거. 맞아요. 아, 너 나쁜 남자 좋아해? 저는 이제 나쁜 남자 좋은데 쓰레기는 안 좋은 그 그치. 차이가 있어요. 순대래. 아, 나쁜 남자. 여자분들은 맞을 거예요. 나 오늘 너무 푸근하게 대했다. 너무 푸근하게 대했어. 원래 이런 스타일 아니잖아. 그지. 근데 어떤 스타일이에요? 원래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존나 크긴 해. 근데 이제 한 사람. 근데 그거는 말 한마디 했다가 상처 줄까 봐. 근데 그게 오히려 존나 비호감이더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겉도는 듯한 느낌으로 올 거라고. 나쁜 남자 좋은데 쓰레기는 안 좋은. 야, 코우는 아마 주인공 같아. 오늘 멘트 안 하나 주옥 같아. 여러분 죄송해요. 이제 채팅을 떠나서 그냥 지금의 감정으로는 진짜 알아가고 싶긴 해요. 알아가고 싶고. 진짜? 왜? 진짜? 아, 넌 아니었어? 저는 정말 팬이 돼서. 와, 그래? 그러니까 살짝 그거 있잖아요. 넌 좀 생각해도 돼. 팬이 스타 보는 느낌. 그지. 그러면 팬으로서 남아줄래? 그럼 좋겠어요? 아니. 저는 좀 알아오고 싶긴 하지. 전 다 좋아요. 이거는 좀 닦자. 아, 그래? 안경, 그치? 안경 닦겠다. 이걸 밖에 묶은 거 맞는 거 같아. 원래 이 티셔츠가 좀 잘 닦여, 안경. 아, 맞아. 이런 티셔츠가 안경이 좀 잘 닦여. 그렇지.
잘하네. 세운 조작단. 와, 13만 개가 좋아요. 오늘이 좋아요. 아, 오늘이 좋네. 자, 13만 개를 와. 얘가는 이 뽀뽀야. 할 수 있다 없다인데 할 수 있으면 손 드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떨리냐. 뽀뽀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와. 오빠 이 들어가 내일 몇 시야? 내일 휴방이라고? 오늘 휴방이야? 근데 입술 왜 이렇게 부드러워? 깜짝 놀랐는데. 아니, 아 진짜 너무 느낌이. 와. 한잔 가자고. 나 지금 뭔가 좀 꿈의 세계로 빠진 것 같아. 먼저 빠질까? 너무 좋네. 예. 진짜 한마디 너무 딱. 욕 한번 해도 돼요? 좋냐? 뭐? 좋아하셨다. 뭐야 뭐야, 솔직히 얘기해. 이제 여자만의 토크가 있잖아, 그치?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어? 아니 약간 눈이 뜻대신 있긴 한데 다 좋은데 저는 워낙 코트님 팬이어가지고. 근데 아, 팬심이야 아니면 찐팬이야? 일단 팬심. 그래서 내 입술 박치게 한 느낌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제 퍼스트에이지로 어느 정도 진전했다 이런 느낌 있잖아. 일단 첫 인상부터 70% 이상이었어요. 진짜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집에 가라고? 나 집에 가자고? 짠. 왜 여러분? 집에 가고 싶대? 아 컷이야? 아 진짜? 컷이란다. 컷이구나. 아 팬심이구나. 아 근데 괜찮아. 근데 제가 방포를 다 하고 들었지만은 형들 너무 아직 모르는 거야. 아니야. 여자가요 억지로 하진 않아요. 여캠이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 친구가 만약에 야망이 있고 이랬다면은 여자끼리 있을 때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게 있어. 호불호가 좀 확실히 있어야 되고 내 성격 자체가 중간이 없어. 나 자체도 그래도 날 좋아하는 사람들도 호불호가 많이 갈려. 나 진짜 싫어하거나 나 진짜 좋아하거나 그런 게 좀 있어. 내 팬들도 좀 그런 게 있고 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게 있지. 나 진짜 심장에서 지금 약간 심장에서 지금 약간 어떻게 싫어해? 어떻게 이렇게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싫어해요? 아 나 근데 이 심장이 약간 좀 노래 때문이요? 입술 때문 아니고 그렇게 귀여워. 느끼고 싶겠지. 졸라 귀엽대. 졸라 귀여워. 이 말만 할게. 너만의 펭수가 될게. 수민이가 안경을 쓰고 있을 때는 애들이 약간 외모들을 치거든. 막 추름이 닮았다, 누구 닮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라이프 닮았다 이래 막. 근데 안경을 벗고 있으면 또 이쁘대. 달라. 나는 수술 다 됐잖아. 안경 이거 렌즈만 뺐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니고 내 앞에서만 안경 벗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 둘이 봐. 그날도 인연이야. 와 오늘 진짜 많이 힘들다 진짜. 내 방송 할 거거든. 순니가 노래 들었잖아.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스킨십 있으면은 하고 끝냅시다. 자 갑니다. 아 고개 저쪽으로 보고. 립밤 없냐? 립밤 없냐? 자 하나 둘 셋. 에이 이거 아니지. 안 속아. 보여야지. 여러분 죄송해요. 채팅을 떠나서
일단 지금의 감정으로는 진짜 알아가고 싶긴 해요. 알아가고 싶고. 아 진짜? 왜? 진짜? 아 넌 아니었어? 저는 정말 팬이래서. 그러면 팬으로서 남아줄래? 아니야? 그럼 좋겠어요?